오늘 소개하는 신차이나는 일하러 가서 검색한 곳입니다. 큐브 덮밥이 눈에 띄더라고요. 소소하니 맛있게 한끼잘 먹었습니다. 중식당 실패하면 곤란하죠.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출발할까요? 깔끔한 실내였고요. 대학교 밑이라 학생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메뉴판 천천히 정지해서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키오스트 있었고요. 전 큐브 덮밥, 같이 간 동생은 큐브 짜장 시켰습니다. 먼저 큐브 짜장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짜장 위에 이렇게 계란 후라이 올려주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양념이 약간 진한 농도였고요. 달달한 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큐브 덮밥인데요.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신차이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셨어요. 탕수육도 있으니 잠시 음식 감상하시죠. 아차, 그리고 영세 방송 구독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구독하고 보는 거지? 오늘 마침 그 풍기 일이 있어서 검색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큐브 덮밥이고요. 사장님 말씀하시길 이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맛볼게요. 계란이 왔습니다. 양념이 찐득찐득한 느낌의 양념들이 있고요. 뭐 양파하고 고기하고 숙주하고 뭐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살짝 매콤하지 않을까 싶은데 맛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매울 줄 알았는데 매운 건 아니고요.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고 고기에 씹히는 감, 그리고 달달한 양념, 그리고 숙주의 아삭아삭한 맛이 일단 매력적입니다. 한 번 더. 숙주 씹히는 게 재밌네. 매울 줄 알았는데 전혀 맵진 않습니다. 국물은 짬뽕 국물. 짬뽕을 시키지 않아서 짬뽕 국물 맛보면 알겠죠. 집의 짬뽕은 그 불향 안에 후추향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생이 주문한 큐브 짜장 맛 한번 보겠습니다. 뭐 꽃배기 양 겁나 많아. 이거 그냥 들어서 먹을게. 괜찮겠나? 예, 괜찮습니다. 얘 많은데 뭐 자르 방법 없나? 아,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글쎄, 특별한 거 없어 보입니다만은 간짜장 맛이 많이 나는데요. 간짜장 느낌의 맛이 진하고 이 집도 음식이 매워 보이는데 맵지는 않습니다. 달달한 맛들의 음식입니다. 이 집은 탕수육 먹어볼게요. 찹쌀 탕수육 같기도 하고 보슬보슬한 느낌. 소짜입니다. 탕수육. 여기도 부먹집 먹었네. 그냥 바로 부먹이네. 쌀 탕수육이네. 탕수육의 식감이 바삭하고, 와, 이게 탕수육집 가서 먹어보면 튀김가루가 좀 된 건가 싶은 감도 없잖아요. 근데 괜찮네요. 소스가 새콤한 느낌. 소스가 새콤한 느낌의 소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큐브 덮밥. 큐브 짜장에 왜 큐브가 들어가냐면 고기를 큐브 모양으로 썰었어요. 그래서 큐브가 들어갑니다. 요즘 가는 중국집은 자극적인 곳이 잘 없네요. 여기도 그렇고 어쩐지 약간의 그 요리를 먹는 느낌. 그리고 지금 여기가 동양대학교 바로 앞이라서 오면 대학생들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 나오셔서 짜장 짬뽕 시켜서 소주 한잔 땡기시면서 식사하시네요. 여기는 먹어보니까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맛이에요. 살짝의 불향, 살짝의 달달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음식들이 이것저것 막 오만간 다 넣고 불향만 확 내 그런 맛은 아니고 뭐 양파, 숙주, 그리고 소스,
부추 약간 들어가 있는 정도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소스로 맛을 냈다는 거죠. 여기가 맛집인가 봐요. 뭐 별 말 하지도 않았는데 음식은 다 먹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후추, 양파에 의해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네. 그게 참 재밌고 좋네. 구독 좀 해줘. 와, 아까 동생 고추 얘기했잖아요. 고추. 와, 겁나 맵다. 하나 씹었다. 아, 거기 있습니까? 와. 고추 확 옵니다, 진짜로. 많이는 안 넣었어요. 어우.